몸통은 처음에 두 겹으로 시작할 거라서 안쪽 거랑 바깥쪽 거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 이것도 원형뜨기로 할 거거든요. 그때처럼 똑같이 이렇게 잡아주시고 8코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맞나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일곱, 여덟. 8개 맞죠? 그다음에 첫코 자리에 넣고 조여주기. 그다음에 빼뜨기 기둥코. 자, 이제 첫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은 똑같이 그냥 늘려뜨기 계속 하시면 돼요. 첫 코가 여기 두 번씩 짧은뜨기 가는 거예요. 하나, 둘, 같은 자리에 두번 짧은뜨기 하고 있는 거예요. 둘, 셋. 다섯. 제가 한 번에는 두 번, 두번 했네. 여섯. 일곱, 마지막에 한 번만 넣었죠? 그러면 총이 16코가 돼야 되겠죠? 다두 배씩 했으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코 나왔어요. 그러면 단 마무리하고. 기둥코. 첫코 헷갈리시면 단수링으로 이렇게 걸어 놓으셔도 좋다고 했죠. 첫 코가 여기니까 땅 하고 할게요. 세 번째 단은 첫 코는 짧은뜨기 하시고 여기다 이제 첫코 나왔죠? 첫코 나온 자리에 이렇게 걸게요. 두 번째 코에서 늘려뜨기 하는 거예요. 다음 코 짧은뜨기 하고 또두 번째는 늘려뜨기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덟 코만 늘겠죠? 반만. 이렇게 세 번째 단도 이렇게 삥 둘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단까지 첫 코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 첫코 자리 보이시죠? 빼고 뺀 다음에 첫 코에다 또 빼뜨기하고 기둥코 세우시면 돼요. 다음 마무리. 그럼 이제 네 번째 단을 해야 돼요. 네 번째 단은
네 번째에서 늘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둘, 셋, 넷, 네 번째 늘리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늘리기. 같은 자리 두 번. 이렇게 삥 불러주시면 돼요. 자, 네 번째 단까지 끝내고 기둥코까지 세웠어요. 이제 늘리는 건 마무리됐고요. 이제 줄이기 시작할 거예요. 줄이는 건 다섯 번째 코마다 줄이시면 돼요. 첫 번째, 1, 2, 3, 4, 5, 다섯 번째죠? 그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만 넣으시고 빼주시고 짧은 뜨기. 이렇게 줄인 거죠? 됐어요. 그다음에 다음 코. 이거 걸려져 있지 않은 다음 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이제 또 줄일 거예요. 원래 이거 한다 넣는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의미 없어요. 줄이기 했죠? 이렇게 삥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다섯 번째 단 마무리 됐고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섯 번째 단은 네 번째에서부터 줄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기.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섯 번째 단까지 마무리 됐고요. 지금 이게 이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단부터는 그냥 짧은뜨기 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몸통이 내려갈 거예요. 짧은뜨기 계속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번 여기서 코가 몇코 나오는지 볼까요? 저는 이거 하기 전에 보는 게 편하더라고요. 1,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이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두 코를 더뜬 거예요. 어디서 한 번을 더 떴겠죠? 22코가 됐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틀렸다 싶으면 풀으셔야 돼요.
푸시고 다시 정비해서 올게요. 자, 20코로 만들었어요. 만들고 일곱 번째 단 섬유하다 말았죠? 일곱 번째 단은 그냥 계속 짧은뜨기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일곱 번째 단까지 마무리됐고요. 이제 여덟 번째 단에서 이렇게 1, 2, 3, 4, 5, 6, 7. 7, 일곱 번째 단.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색실을. 그럼 여기서 빼뜨기만 해주세요. 기둥코 세우지 마시고, 세웠으면 풀고, 빼뜨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잘라주시는 거예요. 실을 잘라주시고, 빼주세요. 그리고, 기존에 그 흰색 실, 머리 뜬 실로 이렇게 묶어주세요. 최대한 가깝게. 그냥 묶기만 할 거라서 짧게 안 하셔도 돼요. 최대한 가깝게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걸리적거리니까 안에다 넣어주시고. 여기서 또또뜰 거예요. 자, 얘 걸려져 있는 거 있죠? 첫 코. 빼뜨기한 이 코를 잡고 넣어주시고 다시 기둥코를 여기서 세워주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첫 코에다 똑같이 이제 짧은뜨기 하는 거죠. 계속 몇 단까지 하면 되냐면요, 19번째 단까지 이렇게 짧은뜨기를 쭉 둘러주시면 돼요. 둘, 셋,